수학의 기말 과제, 융합전자공학부 김수영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적분, 두 번째로 삼각함수의 적분, 세 번째로 미적분항의 기본 정리를 순서로 발표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적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적분은 정의된 함수의 그래프와 그 구간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입니다. 미분과 적분의 관계는 미적분항의 기본 정리에 따라 적분은 미분의 역연산 관계이며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적분을 나타내는 표기는 라이프니츠가 제안한 것입니다. 적분 가능한 함수 f(x)가 있을 때 적분의 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적분의 종류는 대표적으로 정적분, 부정적분, 리만 적분, 르베그 적분 등이 있습니다. 정적분은 함수를 측정 보안에 대한 정확한 면적을 구하는 것이라 할수 있고, 미적분항에서 부정적분은 어떤 함수를 도함수로 하는 모든 함수를 구하는 연산이자 함수 f(x)를 도함수로 하는 원시 함수 라지 f(x)가 존재하여 이를 구하는 과정이라 할수 있습니다. 리만 적분은 구분 구적법을 발전시킨 것으로 적분 구간을 잘게 나눌 때 같은 길이의 구간으로 나누는 것이 아닌 이미 구간들로 나누고 구간 위에서 직사각형의 높이를 취할 때 구간의 끝점이 아닌 임의의 점에서 함수값을 취합니다. 다음으로 르베그 적분은 측도 공간에서 정의된 적분이라 하여 미만 적분이 함수의 정의역을 쪼개어 직사각형의 넓이를 이용하여 적분에 정의하였다면 르베그 적분은 함수의 값을 쪼개어 적분을 정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삼각함수의 적분입니다. 삼각함수 역시 미적분항의 기본 정리를 이용하여 원시 함수를 구한 후 정적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함수 sin x가 삼각함수이고 cos x가 미분 함수면 다음과 같은 계산이 되고, 이는 모든 공식에서 상수 a는 0이 아닌 것으로 가정하고 c는 적분 상수를 나타냅니다. 다음은 sin만 포함하는 함수의 적분입니다. 다음은 코사인만 포함하는 함수의 적분입니다. 다음은 탄젠트만 포함하는 함수의 적분입니다. 다음은 시컨트만 포함하는 함수의 적분입니다. 다음은 코시컨트만 포함하는 함수의 적분입니다. 다음은 코탄젠트만 포함하는 함수의 적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미적분항의 기본 정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적분항의 기본 정리를 해석하에서는 미적분항의 기본 정리는 미분과 적분을 서로 연관시키는 두 개의 정리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미적분항의 기본 정리 두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미적분항의 제1 기본 정리를 설명드리자면, 어떤 함수를 다른 함수 f의 정적분으로 정의하면 새로운 함수는 f의 부정적분이라고 말합니다. 함수 f가 ab에서 연속이면 다음이 성립됩니다. 미적분항의 제1 기본 정리를 증명하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만족할 때 다음이 성립합니다. 그리고 적분의 평균값 정리에 의해 x, x 플러스 h의 값 c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합니다. 이어서 h가 작아짐에 따라 x 플러스 h는 x에 다가가고, 그러므로 c도 x에 다가갑니다. 함수 f는 주어진 구간에서 연속이므로 다음이 성립하고, 따라서 다음과 같이 증명됩니다. 미적분항의 제2 기본 정리는 a부터 b까지
F의 전적분을 구하려면 F의 부정적분 라지 F를 구한 후 라지 FB 마이너스 라지 FA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F가 A, B에서 연속이고 함수 라지 F가 F의 임의의 부정적분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적분 항해체의 기본 정리를 증명하면 함수 G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을 때 함수 라지 F가 F의 임의의 부정적분이므로 다음이 성립합니다. 이어서 함수 F와 G 모두 A, B에서 연속이므로 다음이 성립하여 제2 기본 정리가 증명됩니다.